금융지주와 은행 등 금융기업의 지배구조를 별도로 평가하는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기업 지배구조원은 모든 금융지주와 은행을 비롯해 보험사와 저축은행의 승계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등을 평가해 내년 상반기 처음으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조정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신한금융지주는 비교적 탄탄한 CEO 승계 프로그램을 갖춘 걸로 평가받습니다. 5개 주요 계열사 사장을 차기 지주회장 후보로 공개 육성해 별도의 교육과 평가 프로그램을 가동합니다. 신한 상태를 승기로 계속 하시면서 어떤 내신의 성장을 추구했습니다. 지금은 도약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금융사들에선 깜짝 인사가 CEO로 등장하는 일이 비일비재해 낙하산 논란 등 잡음을 낳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금융사의 지배구조를 별도로 평가하는 시스템이 가동돼 이 같은 잡음이 해소될지 주목됩니다. 기업 지배구조원은 금융사의 지배구조를 평가할 첫 별도 모형을 구축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사는 더 높은 수준의 지배구조 관리 시스템을 형식적으로는 이미 갖추고 있는 만큼 변별력을 위해 일반 기업과는 다른 기준을 마련 중입니다. 모든 금융지주와 상장, 비상장 은행, 일부 보험사와 저축은행 등이 평가 대상입니다. 기업 지배구조원은 첫 성적표를 이르면 내년 3월 공개하고 2019년부터는 모든 상장, 비상장 금융사를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수 평가합니다. 평가의 핵심은 차기 CEO 후보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등을 포함한 승계 절차입니다. 낙하산 외부 인사를 방지할 시스템의 유무 여부도 중점 점검 대상입니다. 금융기업의 이사회에 참여할 만큼 사외 이사가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췄는지도 따져봐야 할 대목입니다. 한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외형적 체계만 갖춰놓고 CEO가 제왕적 권한을 휘두르는 경우가 많다며 비자금 의혹이 불거진 BNK와 DGB 금융지주가 지배구조 관리와 내부 통제에 실패한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금융감독원도 관치 논란 속에서도 지배구조와 내부 통제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상시 파견제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조정현입니다.